지금부터 3학년 1학기 4단원 2, 3차 시 여러 곳의 흙 비교하기 편을 시작하겠습니다. 활동 1. 세 가지 흙 비교하여 관찰하기. 여기서 잠깐. 운동장 모래를 사용할 경우 굵은 모래를 사용합니다. 모래가 많이 섞인 흙, 진흙이 많이 섞인 흙, 직접 모은 흙을 관찰하여 봅시다. 흙의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을 찾아봅시다. 까끌까끌하고 부드럽고 매우 부드럽습니다. 활동 2. 흙에 물 빠짐 실험하기. 실험에서 갖게 해야 할 조건을 써보게 합니다. 물의 양, 통의 크기, 붓는 빠르기를 갖게 합니다. 어느 쪽에 물이 빨리 나올지 예상하여 보게 합니다. 모래가 많이 섞인 흙, 진흙이 많이 섞인 흙, 직접 모은 흙에 물 빠짐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는 실험을 합니다. 실험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세 명이 동시에 물을 붓고 물 빠짐의 속도를 바로 비교합니다. 두 번째, 한 가지 흙에 물을 붓고 일정한 양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을 측정하여 비교합니다. 이 실험을 할 때 충분한 양의 물을 부어야 실험 결과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실험 결과를 정리합니다. 모래가 많이 섞인 흙은 물빠짐이 좋고 진흙이 많이 섞인 흙은 물빠짐이 좋지 않습니다. 직접 모은 흙인 북엽토는 물빠짐이 매우 빠릅니다. 활동 3. 세 가지 흙이 어떻게 다른지 정리하기. 이상으로 여러 곳의 흙 비교하기 편을 마치겠습니다.